이번 시간에는 지지대 두분 감고 3회 매듭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지대 짧은 고리죠. 끝가닥 한 번, 두 번, 감았죠? 그래서 3회전을 해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감았죠? 그래서 당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탄탄하게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더 설명해 보면요. 끝가닥을 치고, 짧은 선을 치고, 지지대에 두번 돌려줍니다. 돌렸죠? 여기서 끝가닥을 가지고 안에 내부로 집어넣습니다. 3회 이상, 3회 이상 당겨줍니다. 그래서 당기면 되겠죠? 걱정이 된다면 바깥에 한번더 묶어주면 완벽한 매듭이 되겠죠?